Hello everyone. 금강경 영어 강의 7강이 되겠습니다. 7강. 무등무설, 무등무설분이라 얻을 것도 살할 것도 없다. 얻을 것도 없고 살할 것도 없다. 챕터 7. There is nothing. There is nothing. Nothing to gain or explain. 얻을 것도 없고 살할 것도 이제 없다. 살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고. 수보리야, 수보리야. 어이운하오. 열애가 안욕따라 삼막 삼보디야. 열애가 유소설법 아야 야 이런 말이죠. 수보리야, 수보띠야. 내 생각 어떠냐? 어이운하라는 건 what do you think 이 말이거든요. 열애가 무상 정등 정각을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열애가 사람과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수보리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수보띠, what do you think? 해서 탔다 갔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탔다 갔다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Obtain, obtain이라고 그래. Obtain. obtain이란 거는 뭐 얻었냐? 안우따라 삼맥 삼보디. 안우따라 삼맥 삼보디라는 것은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그랬죠. 무상 정등 정각. 무상 정등각이요. 그냥 정등각. 이게 안우따라. 안우따라. 더 없는 무상이라는 건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 더 없는 바른 깨달음.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열애가. 그 다음에 이스대야니 담마드 타다가타 헤스스포꾼. 그 다음에 열애가 살한 바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수보리에게 묻는 겁니다. 수보리가 언하사대 여와 해 불소설이 컨댄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막삼보리며 영무유정법 열의 가설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씀을 이제 드렸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무상정등각이라고 이름할 정해진 법이 없으면 무상 안육따라 삼박 삼벌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뭐 어떻게 딱 그 이름을 붙여서 뭐 정해진 법이 없으며 또한 여력께서 살아신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수부띠가 리플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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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했단 말이에요. 더즈 더즈 Do I explain the true meaning of the Buddha's teachings?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 말이야. Do I explain true meaning of the Buddha's teachings? 대개 부처님 가르침을 Buddha's teachings라고 그래요. Buddha's teaching. The Buddha's teachings. 이거는 teachings라는, teaching이라는 가르친다는 얘기죠. teachings. 복수가 됐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The Buddha's teachings라고 합니다. There is no fixed Dhamma of the Anuttara Sammyak Sambodhi. Nor is there a fixed Dhamma the Tathagata can speak. 이거 이제 여러께서 살아신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했지만 그 다음에 하이고 열의 소설법은 개 불가치며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비법이니 왜냐면 why 열의께서 살아신 법은 또 타다가타서 exposition of the dharma exposition 열의께서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살아신 것은 설명하신 것은 never be grasped or spoken 그러니까 예,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신 어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뭐 잡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버 여기 나왔잖아. Never be grasped. Grasped 손으로 움켜쥔다는 걸 grasped라고 그러거든요. 또 spoken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지금 여래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에 어떤 그 깊은 경지를
우리가 이렇게 뭐 획득할 수도 없고 또 말로써 할수 없습니다. 또한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걸 그 부처님께서는 설명하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수부띠도 이해를 한 거예요. 그거는 살아신 법은 여러께서 살아신 법은 취할 수도 없으며 말할 수도 없으며 또한 법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에서 그 이제 전법 시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법 시민. 전법. 시민을 정했다고 그러는 시민. 시민이란 게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제 마인드실이에요. 마인드실. 마인드실이라고 그래요. 도장을 실이라고 그러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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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L. 실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인드실. 시민이에요. 시민. 마인드실. 그러니까 트랜스미트 부다 프롬 부다 투 마하카사파에게 이 마인드 씨를 전했거든요. 전법 시민이지 그러니까 마인드 씨. 이 마음 도장이요. 마음 도장이라는 게뭐 형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에다 뭘 찍어봐요.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똑같은 맥이 통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수부띠도 이해를 한 겁니다. 여러께서 살아신 법은 취할 수도 없으며 말할 수도 없으며 또한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선종 불교에서 전법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전법 시민 법을 전하는데 뭐 물론 뭐 상징적으로 이제 가사 바로 뭐 이런 걸 이제 전해내기도 하지만은 진짜는 시민이란 말이에요. 시민. 시민이란 게또뭐 어떤 형상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마음에 마인드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인드씨를. 소의자가 하오 일체 현성이 개의 무이법으로 이유차별이니이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What is it then? What is it then? 모든 그 현성이 all the noble ones 여기서 noble이라는 건 이제 네? noble이라는 건이 현성을 얘기해 현성 모든 일체 현네 현현 현성 현성 그걸 노블이라고 노블 원즈 all the noble ones 성이랑 이제 홀리맨이란 말 distinguished by the unconditioned 담마 그게 무이법이라고 무이법 unconditioned 담마 unconditioned 담마를 무위법이라고 합니다. 무위법. 무위법. 그 다음에 conditioned 담마는 이제 유위법이 되겠죠. 유위법이 되겠죠. 무위법, 유위법을 이제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무슨 까닭이가 하면은 모든 현성이, 현자와 성인이 다 무위법 법으로서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위법으로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함이 없는 그런 어떤 법으로서 이제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부띠가 이제 답을 했죠. 답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80종어 나오고 지난 시간에 이제 30 이상을 얘기했죠. 30 이상 80종어. 여기서 80종어라는 거는 무위법, 유위법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은 무위 어떤 그 이제 말하자면 시민 이런 게다 무위법이죠. 무위법. 불교의 이제 유위법, 무위법 이건 조금 이제 교리적인 그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거 좀 다음 시간에 좀더 하도록 하고요. 80종어 그러니까 30 이상 80종어라고 그랬죠 부처님의
그 종호란 게 뭐예요? The 80 minor characteristics of the Buddha. 그러니까 30 이상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모습을 세분한 것이 이제 그 80종호거든요. 소상, 작은 상. 30 이상은 큰 모양이고 이제 80종호는 아주 구체적으로 작은. 그러니까 어떤 그뭐 이제 성격, 또 음성, 또 행동 이런 것까지 이제 언급한 것이 80종호입니다. 그러니까 더 80 secondary characters. The 80 minor characters of the Buddha are known to be in you meditate a number of times in the extant agama of the Chinese Buddhist canon. 그러니까 부처님의 80가지 사소한 특성은 중국 불교 정경의 현존하는 아가마에, 여기서 이제 아가마가 나왔죠. 아가마. 아가마라는 것은 아함을 얘기, 아함. 아함, 아함, 응? 아함경이란 말이죠. 그걸 산스크리트로 이제 아가마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차이니스 부디스트 캐논이라는 것은 중국 불교 경전, 경전에 중국 불교 경전에 대승 경전이죠. 경전에 그 아가마에 여러 번 이제 열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가마는 뭐냐면 암경이에요. 암경. 디가니까야, 마찌마니까야, 상유따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그 상좌부의 장화암경, 중화암경, 또 상부 증일암경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여러 번 나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또 어떤 중국 불교 학자에 따르면 80개의 종호는 32개의 주요 호상과 관련이 있으며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일 뿐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 또 스라바스티바딘 아비달마 마하비사 사스트라에서 이거는 이제 구사론을 얘기해요. 구사론. 인도 스라바 설일체 유부. 스라바스티바딘이라는 것은 설일체 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일체 유부. 설일체 유부. 이게 이제 부파불교의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초기 승단, 부처님이 생존하실 때는 그 승가가 이제 하나였죠. 그 다음에 이제 열반한 이후에는 이제 계속 그게 좀 가다가 한 100년쯤 되니까 이제 그 대중부와 장로, 상좌부로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좀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지나면서 모든 것이 좀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견해차가 생겨요. 견해차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약간의 좀그 견해차가 생기고 또 계율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빅수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인도 같은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소금이 중요하거든. 소금. 소금을 이 대롱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데 일정 양이 그 처음에는 있었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다녀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누가 뭐좀더 가진다든지 뭐 이런 거 사소한 것이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견해차가 생기면서 이제 대중부라는 거는 조금 우리 이제 진보적으로 조금 아무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좀 바꾸자. 이제 이런 얘기거든. 그리고 테라와다, 또 엘더스, 그 장로 보수파에서는 안 된다. 끝까지 우리는 그 고수해야 된다. 이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결집이 생긴 거거든요. 결집. 1차 결집은 이제 왕사성 칠역굴에서 했고, 2차 결집은 100년 후에 이제 바이살리에서 했고, 14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10가지 그거는 법이 아니다. 부처님 법이 아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200년 후에는 이제 아소카 대왕의 후원으로 빠딸리뿌트라에서 이제 했고, 이렇게 해서 쭉 경전이 지금 6차까지 왔거든요. 또 4차는 이제 스리랑카에서 했고, 기원 전후에. 또 대승불교는 이제 그 카니우시카 대왕의 후원으로 이제 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 500년쯤 지나서는 18개 부파, 20개 부파가 이제 있어요. 여러 가지 부파가 생겼어. 스라바스티 바디라는 것은 설일체유부라고 그랬죠. 뭐 경량부, 뭐 담마굽타카, 법장부 등등 이런 이제 파가 있습니다. 그게 대중부에서 갈라진 파가 있고, 새끼를 또친게 있고, 원래 또 장로, 상좌부에서 이제 이렇게 한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설일체유부는 장로 계통의 이제 설일체유부인데, 여기는 이제 산스크리트. 그전엔 전부 빨리어만 있었거든. 빨리어는 이제 문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라바스티 바딘 같은 데는 인도 북부에서 이제 그 성립이 된 부파인데, 그쪽에서 많이 아주 그 활발하게 이제 활동한 건데, 거기서 그 아비담마 대비바사 사스트라, 비바사론을, 그러니까 구사론이에요, 구사론. 이제 그 얘기고, 이런 것이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나와 있다는 얘기고, The question is posed about the relation between the major and minor marks, and it is said that the minor marks are among the major marks, but not mixed with them.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주요 상호와 보조, 종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이제 제기되며, 수프, 꽃이 나무를 만드는 것처럼 작은 종호가, 80종호가 주요 상호 중 하나이지만 혼합되지 않는다고 한다. 독특한 이 80가지 특징은 마헤나와 테라와다, 대승불교와 상좌부 전통을 포함한 불교 전통에서 채택된 것처럼 중요해졌다. 빨리 문헌에서 앞바다나 비유와 밀린다 방아에는 밀린다 악문경이라고 있죠. 악문경. 80종호의 작은 특징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80종호의 특성이 불교 전통의 조기 발전이라고 믿지만 대부분 스라바스티바디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믿는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부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설일체 유부에서 주로 이제 이 경전들이 이제 번역이 돼서 중국에 이제 전해졌고, 또 중국에서 이제 대승불교가 더 이제 활성화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종파가 또 생겼고, 이제 오늘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같은 데도 이제 종파불교지요.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또 한국도 지금 종파가 뭐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통불교, 통불교로서 그 조계종이 대한불교 조계종이 그 정통성을 이제 그 적자 말하자면 정통성을 이제 이렇게 맥을 이어 이제 오고 있는데, 어쨌든 불교의 어떤 그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하신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은 변화가 왔지만은, 그 선불교 같은 것은 이제 새로 중국에서 이제 성립된 거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도 원래는 하루에 한끼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비구 227개, 비구니 348개. 이제 북방 쪽으로 오면은 비구 250개 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게 남방 불교는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고수하고 있고, 이제 북방 불교는 조금 이제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오후에도 이제 먹게 되고 말이지. 날씨가 또 추우니까 옷도 또 가사 외에 뭐 장삼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입게 되고, 여튼 이제 변화가 이제 왔고, 또 제가 정단도 또 있잖아요.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금 변화가 이제 오는 겁니다. 지금 변화가 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 정법, 상법, 말법. 그래가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것이 조금 이제 변하지만은, 부처님의 바른 법은 이제 영원히 이어지는 거고,
계속 그 이어가는 겁니다. 예, 계속 이어가면서 또 다소 좀 변화가 있는 이제 그런 또 교단 뭐 이런 게 있죠. 지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 지금 전 세계 테라와다 마야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즈라야나 티베트 계통 이렇게 해서 이제 3대 패밀리가 지금 존재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